LAPD가 지난 6월에 있었던 거리 점거와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을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에 의하면 용의자들은 센츄리 블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한 스턴트를 감행했으며 동시에 센츄리 블러바드에 위치한 오토존을 약탈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매장의 경우 거리 점거 참여자 중 50에서 75명에 의해 침입당했고 재산 손실은 6만 7천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용의자 중한 명은 경찰과 짧은 추격전을 벌인 후 구금됐으며 용의자의 차량에서 1,200달러 상당의 도난품이 발견돼 회수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LA 거주자인 24세 데니 산체스로 경찰로부터 무모한 도주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후 LA 지방검찰청에서 침입, 조직적 소매점 대량 절도, 경찰로부터의 도주 혐의로 여러 중범 혐의들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LAPD 조직 소매범죄 태스크포스는 용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 완전한 무시를 보였기에 추가 용의자들을 식별하는 데에 있어 대중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LAPD 조직 소매범죄 태스크포스나 LAPD 크라임 스토퍼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